네, 자, 두 번째 시간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 교수님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앞서서 저 중국의 어떤 뭐 반등이 좀 있을 수 있겠다. 예, 목표치가 좀 올랐습니다. 목표가를. 네, 텐센트나 뭐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 두 배로 올렸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지금 상황에서는 별로 그게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미국도 그렇고 그 중국도 그렇고 이제 급락한 주가들이 워낙 많은데 예. 애널리스트들은 되게 후행하는 성향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펀드 매니저는 어떤 느낌이나 변화에 조짐이 있을 때 움직이는데 예. 해치 펀드 같은 데는 애널리스트는 사실을 확인하고 나서 이익을 이익 추정치를 바꾸고 목표 주가를 바꾸기 때문에 네. 그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자기 직업의 어떤 그 태생적인 그런 한계예요. 그래서 그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예. 제가 뭐 옛날에 애널리스트 한 100명 데리고 일도 하고 그랬어서 알죠. 그래서 예. 그 자체에 큰 의미를 실제 애널리스트들이 하향 조정을 하면 그때가 바닥이고 애널리스트가 상향 조정을 하면 그게 꺾이는 경우가 특히 변곡점에서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그냥 예. 많이 빠졌으니까 예. 이제 이렇구나 정도 생각하지. 너무 맹신하지 예, 않는 그렇죠. 게 좋다. 예, 예. 예. 지금 글로벌 레벨 애널리스트 분들께서 많이 좀 마음이 상처가.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네. 예, 이남훈 교수님. 교수님의 의견이니까. 예, 예, 예. 네. 네, 자 오늘 어떤 이야기로 시작할까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아까 앞에서도 말씀하셨는데 네. 그 좀 그 기라성 같은 큰 그 월가 헤지펀드들 그다음에 버핏 그러니까 13K라고 그 1분기 말 보유 종목들 변동의 내역이 발표됐는데 네. 그 재미있는 시사점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제가 관심 있는 종목들도 있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얘기 나오는 게 이게 일론 머스크가 너무 큰 너무 얘 커진 거 아니야.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 그래갖고 감독 당국 정부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그 일론 머스크의 키맨 리스크는 그동안 많이 얘기했거든요. 중국 예. 리스크도 얘기를 했죠. 그래서 최근에 그 중국 관련돼서 이렇게 경기 지표 나온 거랑 같이 이렇게 섞어서 테슬라의 그 5대 리스크를 한번 짚어보자. 근데 제가 리스크를 얘기한다고 테슬라를 안 좋게 보는 게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네. 암만 세상에서 좋은 주식도 리스크는 항상 있다. 네. 그 리스크를 알고 네. 주가가 빠지는 거랑 모르면서 당하는 거랑은 네. 틀리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드리고 예.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얘기를 하지만 S&P 미국 주가는 조금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지만 경기 침체는 오지 않는다고 보는데 실제 경기 침체가 온다면 가장 큰 시장의 충격은 그동안 진행된 그 시장의 그 퍼 배수 그러니까 네. 21배에서 지금 17배, 18배로 내려왔고 예. 여기서 과연 앞으로 얼만큼 내려갈까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이것도 이제 리스크 관리죠. 이걸 예. 우리가 이제 알고선 주가가 빠지는 것을 보는 거랑 전혀 모르고 빠지는데 왜 빠지는지 모르는 그러니까요. 거랑 그런 것을 좀 최근에 이제 많이 월가에서 얘기가 나와서 그런 것들을 하나 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너무 재밌는 주제만 다 가지고 나오셔가지고 일단 월 버핏 네 1분기 매매부터 한번 볼까요? 네. 제 잠깐 네. 예, 그 전에 유튜브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래서 그 우리 이창환 대표 이제 2부 영상이 오늘 올라갔는데 이분이 뭐 상당히 활발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제 신문에 크게 나왔는데 온라인 파트너스 이제 이분이 운영하는 펀드가 그 옛날에 그 전북은행이죠. JB금융의 2대 주주로 부상을 했습니다. 한 2천억 넘게 투자해서 14% 지분을 인수를 해서 그래서 뭐 액티비스트 관점은 아니고 2대 주주로서 지금 대주주를 이제 도와줘서 좀 더 자본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거버넌스를 좀 개선하는 이제 그런 쪽에 얘기가 좀 나왔고 요 영상은 이제 뭐 지난주에 찍은 거기 때문에 요것이 얘기는 안 나왔는데 SM의 주총의 그 비하인드 스토리랑 그다음에 이 펀드가 이제 우리 금융도 지금 1% 정도 지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왜 금융주에 투자를 했나 그 바이어 펀드 관점에서 이제 뭐 이런 얘기도 우리 그 구독자분들이 한번 보시면 국내 주식인데 상당히 이분 되게 아주 똑똑합니다. 예. 여의도에 요즘 제일 그 젊은 피 중에 제 생각엔 최고인 것 같아요. 아주 훌륭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 또
우리 경험이 아주 많은 우리 존리 대표님 영상이 네. 이제 이번 주 토요일에 올라가는데 예. 제가 그냥 보통 우리 하는 얘기 말고 그 옛날 어렸을 때 얘기, 학창 시절 얘기, 미국 예. 유학 가서 공부한 얘기, 그다음에 처음에 스커다라는 데에서 코리어 펀드라고 한국의 외국 투자가들이 별로 없을 때예요. 그때 예. 이제 운용했던 얘기, 이제 그런 좀 옛날 얘기가 저희가 투자를 하는데 이러한 좀 그 대가들, 예. 이런 그 경험 많은 분들의 그 사고 틀, 그다음에 그런 경험도 이렇게 좀 아는 거가 되게 우리 그 종목만 너무 또 이렇게 막 찍으려고 보려고 그러는 것보다는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게 되게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것도 한번 이번 주 토요일 날 올라갑니다. 예, 아유 너무 기대됩니다. 사실 뭐 라인업이 너무 짱짱해서 최고죠. 예, 정말 최고입니다, 진짜. 네, 대한민국 최고의 라인업이죠. 예. 그 이제 13F가 이제 발표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 분기 마감하고 45일 이내에 발표를 해야 되는데 보통 이제 기다렸다가 이제 마지막 날 발표를 하죠. 그래서 이제 어제 미국에서 발표가 됐는데 헤지펀드들 포지션 얘기하기 전에 이제 워런 버핏도 뭐 본인 운영하는 버크셔 해드웨이가 이런 걸 밝혀야 되니까 여기서 제 눈에 가장 들어왔던 것은 보통 우리가 금융주 미국에서 할 때는 좀 제일 떨어진 데는 시티 그룹, 그러니까 국내에서 이제 소매금융 여기 이제 철수 지금 중인데 네. 여기 지분을 한 3% 인수했어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한 1000억 달러쯤 되니까 3%라는 것은 한 30억 달러, 한 3조 5천억 정도 매수를 한 거죠. 여기가 뭐 JP모건이나 Bank of America 대비 시가총액이 훨씬 작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웰스파고를 한 거의 30년 가까이 들고 있었는데 네. 나머지 계속 그동안 지분을 축소했는데 나머지 주식을 다 팔았다. 근데 이제 가장 큰 것은 웰스파고는 그동안 거버넌스 문제가 좀 심각했고 4, 5년 동안 고생을 했지만 여전히 그런 거에 대한 좀 부담감이 그 워런 버핏 그 우리 회장님은 이제 그런 걸 좀 느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저는 시티를 아주 잘 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2030년까지 보유할 만한 10대 종목에 딱 금융주 하나 넣었는데 시티를 넣었거든요. 아, 왜냐하면 네. 단기적으로는 모건 스탠리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더 좋겠지만 네. 지금 약간 망가져서 결국 돌아설 수밖에 없는 예. 이게 이제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1, 2년에 해결 벌써 한 4년 정도 예. 지금 구조 조정을 했는데 아직도 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뭐 올해 내년에도 좀 불안하고 변동성이 있겠지만 5년 10년을 보면 워런 버핏의 투자 결정이 옳은 게 아니었나. 그래서 조금 아주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분들은 한번 이 의사 결정을 한번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이 아닌가. 이분 이미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 주식은 많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애플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이 들고 있는 종목이죠. 거기서 뭐 수익 엄청 많이 냈습니다. 시티그룹. 네. 예전에 제가 한번 좀 듣기도 했는데 이제 진짜 직접 이제 머리 버핏이 또 사니까 예 저도 이제 좀 관심 가더라고요. 오늘 또 이제 새롭게 또 이제 진입이 됐다 신규 진입으로 예 한번 보도록. 근데 시티그룹을 딱 샀던 게 일단 뉴스에서는 뭐 배당급 지급이 있고 뭐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낮아졌기 때문에 뭐 들어갔다 이런 뭐 얘기가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예. 대표적인 금융주치고 PBR이 1배 미만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여기가 한 0.6 배? 예. 그러니까 엄청 싸죠. 딴 은행의 한 반값인데 예. 결국은 돌아선다고 보면 그 주가 상승 여력이 많죠. 그리고 지금 CEO가 여성분인데 아주 잘하세요. 그런 점에서도 아마 좀 점수를 예. 워런 버핏한테 좀 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 제가 그 타이거 글로벌 얘기는 그 모닝 브리핑에서도 했는데 네네. 오늘 파이낸셜 타임스에 좀 더 구체적인 얘기가 나왔어요. 13F 관련돼서 이제 여기가 3호 펀드 같이 운영하는 그 펀드도 있고 공모 펀드도 있는데 공모 펀드에서 운영하는 주식이 460억 달러에서 200억 달러를 축소했다. 그래서 이제 이게 NAV가 주가가 빠진 부분도 있고 IT 종목들 이제 금매도 네. 지난 분기에 한 것도 있고 그래서 뭐 넷플릭스, 리비안 같은 거 거의 다 팔아치웠고 에어비앤비, 디디 중국 그 차량 공유 업체죠. 여기는 전량 다 매각을 했고 그다음에 로빈후드, 펠로톤 이런 종목들도 대규모 지분 처분을 했고 그래서 우리가 지나고 보면 1분기랑 4분기에 주가가 아마 이제 이런 매도는 계속 진행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4분기에 타이거 글로벌 헤지펀드가 15% 빠졌거든요. NAV가.
아마 왜 일부 이런 종목이 지난 몇 달 동안 진짜 급락을 했는지 이렇게 그냥 급매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그런 펀드들이 상당히 많았고 여기들이 급매물을 정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주식을 받아주기 어려우니까 주가가 약간 과도하게 뭐 그러니까 이런 종목도 일부는 뭐 지난 한 1년 동안 고점 대비 뭐 80, 90% 빠졌죠. 야.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이게 되새겨 보면 왜 이렇게 많이 빠졌는지 예. 수급 측면에서는 좀 이해가 가죠. 이걸 다 줄였다고 하니까 또 이해가 되네요, 정말. 그러니까 예. 타이거 글로벌은 미국 월가 헤지펀드 중에 뭐 톱10 안에 드는 가장 그 대표적인 펀드고 네. 뭐 그 지난 20년 동안 엄청나게 성장했고 예. IT 분야에서는 뭐 최고의 그 선수라고 인정을 받는데 이제 여기가 뭐 올해 한 40, 50% 예. NAV가 펀드가 이제 감소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국내에는 좀 덜 알려졌는데 실제 월가의 가장 어떻게 보면 타이거 글로벌보다 더 그 역사가 깊은 진짜 존경받는 아팔루사 데이비 테퍼라는 분이 여기 이제 좀 대머리 벗겨주신 분이신데 이제 이분 제가 전에 한번 봤었어요. 옛날에 외환 위기 때 한국이 여기는 이제 디스트레스드 된 그런 특별 상황인 그런 상황들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 근데 뉴저지에 옛날에 사무실이 있었는데 뭐 가장 이분은 거의 한 톱5에 들 정도로 예. 대단한 분인데 여기 그 지난주에 여기 마지막에 보면 나스닥 쇼트 포지션을 정리를 했다. 아. 그러니까 이제 많이 빠져서 어떻게 보면 조금 뭐 어떠한 의미의 뭐 기술적인 반등이든 어떤 의미든 좀 반등이 할 거라고 본인이 봐서 충분히 그동안 빠지면서 이제 이익을 실현을 했기 때문에 네. 공매도 숏셀링 한 것을 이제 커버를 했다. 이제 아. 그런 얘기를 볼 수 있고 이제 반면에 뭐 리오프닝 관련된 우버 주식을 좀 사고 네. 그다음에 이제 주택 관련된 업체인 DR 호튼 같은 데를 이제 포지션을 정리하고 근데 여기서 제일 주목해야 될 것은 나스닥 숏을 커버를 했다. 그래서 최근에 조금 뭐 기술적인 반등이 좀 있을 거 아닌가 이제 네.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아니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앞서서는 지금 200억 달러의 어떤 그 지분을 축소를 했고 그래서 빠졌는데 이제는 공매도를 쇼커버링 하니까 최근에 나왔던 반등이 또 이해가 갑자기 되고 그 흐름이 갑자기 이해가 되네요. 효림이. 예. 그러니까 뭐 전략마다 또 선수마다 또 시각이 다 틀리지만 그러니까 타이거 글로벌 같은 데가 그러니까 있는 대로 다 정리를 한 거 보면 예. 야 이게 IT 종목이 진짜 왜 몇 달 사이 이렇게 많이 빠졌는가 예.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빠졌는데 그 이해를 좀 할 수 있죠. 예. 예. 그리고 이제 데이비 테퍼는 좀 더 지를 더 많이 하는 펀드이기 때문에 아마 이분이 그리고 진짜 노련해요. 한 30년 이상 하신 분인데 네. 여기 나스닥 숏을 좀 커버한 것도 한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러한 정보가 아닌가. 알겠습니다. 그 메타의 어떤 비용 절감에 대한 예, 최근에 그런. 빅테크 중에 메타가 가장 사람들이 기대를 안 했지만 최근에 오히려 가장 아웃퍼폼을 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도 여기 이제 특파원이 여기 근무를 예. 저희 집에서 하고 있어서 제가 네, 뭐 잘 알지는 못하고 근데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그 1분기 실적을 발표할 때 예. CFO가 좀 강조를 했어요. 우리가 비용 컨트롤을 하겠다. 그리고 이제 영업비용 올해 전체 그 지출 전망을 상당히 하향 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월가는 1분기 실적이 별로 안 좋았지만 그거보다는 그 비용 절감안에 상당히 그 좀 긍정적으로 봤는데 그래서 실제 그 이후로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예. 조정을 받았다가 최근에 다시 아웃퍼폼을 하죠. 근데 모건 스탠리가 이제 그 분석을 했는데 그 올해 여기가 이미 1분기에 한 6천 명을 고용을 해서 올해 전체로 한 1만 1천 명 정도 고용을 한다는 것은 이 정도 가정을 하면 상당히 엔지니어나 이제 엔지니어들이 상당히 고연봉이니까 이런 쪽에 신규 채용을 일단은 동결 내지 채용을 좀 천천히 네. 하겠다. 그러니까 비용을 이제 절감을 한다는 얘기죠. 근데 여전히 여기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 메신저 쪽의 기존 비즈니스는 영업이익률이 40%가 넘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돈을 네. 많이 벌어서 네. 지금 메타버스의 투자가 1년에 한 15조 원 이상 되는데
요것을 조금 둔화시킨다는 얘기는 아직은 안 나옵니다. 근데 결국 신규 고용을 좀 천천히 한다는 것은 결국 이쪽에 투자도 약간 좀 늦춘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비용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뭐 상당히 성과가 더 좋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비용 절감이 되면 올해 모건 스탠리 분석에 의하면 free cash flow, 그러니까 영업 현금흐름에서 이제 설비 투자를 제외하고 난 금액이 한 10% 정도 상향 조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free cash flow를 시가총액으로 나는 비중을 cash flow yield라고 하거든요. 약간 좀 전문적인 용어인데, 네네. 하여간 그 주가 대비 얼마만큼 이 회사가 돈을 넉넉하게 벌어서 그거 갖고 뭐 자사주 매입도 할 수 있고, 네. 뭐 특별 배당도 할 수 있고 그런데, 뭐 여기는 배당은 아직 안 하니까, 예. 그러면 페이스북이 그 비율이 7%이니까 오히려, 네. 알파벳이 5%인데 오히려 더 돈을 더 많이 번다. 제가 그동안 했던 얘기인데 아주 심플하게 모건 스탠리 애널리스트가 정리를 해줬고, 아마, 예. 이제 이런 부분이 조금 최근에 주가 강세를 설명해 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 이제, 예. 아마존도 조금, 예. 비용을 효율성을, 예. 높이겠다. 그래서 월가에서 그동안 좀 낭비 내지 너무 돈을 많이 썼던 것을 조금 요즘 다 줄이려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좋은 것 같아요. 예. 사실은 제가 아까 마이클 버리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는데 마이클 버리도 메타 플랫폼스를 좀 샀더라고요 이번에. 아 그래요? 네. 아. 그래서 저 괜찮은 양반이네. 제가 이랬는데 최파고님 또 싫어하셔가지고 예 제가 언급을 안 했습니다. 네. 아 그래도 뭐 좋은 뉴스가 나오니까 아 갑자기 막 힘이 막 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테슬라 다음에 한번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기를 하는데 테슬라가 좀 주가가 이번 주에 뭐 어제도 좀 많이 빠지고 최근에, 예. 많이 조정을 받아서 뭐 이제 $700 레벨까지 갔는데, 예. 저는 여전히 뭐 테슬라 아주 좋아하고. 그다음에 뭐 한 3, 4년 보면 $2,000 갈 수 있는 포텐셜이 있는, 자 EV 전기차 시장에 압도적인 경쟁력이 있는 회사. 지나고 날수록 더 테슬라의 경쟁력은 뛰어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아마 한두 달 전에도 요 얘기를 했고 아침에 모닝 브리핑에도 했는데, 우리가 하여간 5대 리스크를 항상 알고 투자를 하자. 이게 나쁘다는 의미는 아니고 이만큼 좋은데 성장을 하려면 리스크를 져야 되니까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이 규모 대비 주가가 높아서 이제 퍼가 높으니까 변동성이 높고 최근에 이제 빠진 것도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제가 그때 말씀했던 게 이게 중국에 제일 큰 공장이 있고 중국에서 매출도 많으니까 중국 리스크가 크다. 근데 그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4월에 상해 지역 전체에서 자동차 팔린 게 제로입니다. 한 대도 안 팔렸어요. 와.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에 나왔는데. 상해 자동차 협회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로. 와.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실적에 부담을 주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주가 빠진 거고. 근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알던 내용이거든요. 예, 예. 중국이 지금 슬로우다운하고 중국 익스포셔가 큰데. 세 번째는 이제 오토파일럿이 중요한데 미래에 이제 여기 관련돼서 미국 규제 당국이 계속 보고 있으니까 이제 혹시 악재가 나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테슬라의 최대 자산이자, 예. 또 이 이제 그 리스크가 그 일론 머스크 키맨 리스크인데 최근에 언론에, 예. 파이낸셜 타임스인데 나온 것은 너무 이 친구 큰 거 아니야. 감독 당국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영자는 자기 본업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예. 좀 여기저기 좌충우돌을 하면 본인도 리스크를 많이 지는 거지만 이 회사에도 많이 부담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한동안 되게 그러다가 또 작년 말 올해 연초에 또 잠잠하다가 이제 최근에 트위터 때문에 많이 튀는데, 예. 이런 점들이 주가에 부담이 되는데 뭐 어쩔 수 없죠. 뭐 테슬라의 또 가장 큰 자산이니까 우리가 또 이 사람을 빼고 테슬라를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기적으로는 애플카 리스크가 언젠가는, 네. 애플이 전기차 자율주행을 할 테니까. 그래서 이런 리스크가 있고 우리가 이걸 알고 있으면 주가가 빠져도 이거 뭐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거니까 결국 뭐 이런 것들은 매니저블 관리 가능하면 테슬라가 다시 상승하겠지. 이제 그렇게 우리가 판단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뭐 저렇게 잠깐 보니까 또 역으로 또 애플이 또 많이 빠졌을 때 예, 또 애플을 조금 좀 가져가는 것도 좀 나쁘지 않아요. 애플은 뭐, 예. 워낙 좋은 회사죠. 예. 진짜 뭐 애플카도 이슈도 블루칩 있고. 중에 블루칩이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키맨 리스크 어느 한 기업이 한 개인에 과도하게 의존을 하면 그 사람이 뭐 암에 걸리거나 이제 병이 생길 수 있죠. 그쵸. 아니면 뭐 출근하다가 뭐 택시에 치이거나 이제 뭐 하여간 여러 가지 리스크가 많은데 네. 실제 그 테슬라의 연례 보고서에는 이제 리스크 섹션이 있어요. 예. 보통 미국의 10K라는 연례 보고서 보면 한 1, 20페이지씩 리스크를 나열하는데 거기에 보면 당사는 최대 주주이자 CEO인 일론 머스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이 부분이 상당한 시간을 테슬라 경영에 쏟고 있지만 100% 우리 회사에 쏟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주 개발 업체 스페이스X 외에 다른 벤처 기업에 여기 이제 뭐 그 뇌파를 연구하는 뉴럴링크라고 있죠. 이런 것들 이제 테슬라도 이제 본인이 인수를 하면 아마 이제 가격 깎으려고 지금 그러는 것 같아요. 네. 이게 또 선수들은 또 이렇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LVMH가 티파니 깎을 때도 그 불란서 정부까지 동원해서 값을 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렇게 깎는 게 이게 예. 선수들이 하는 거니까. 근데 약간 뭐 이런 모든 것이 100% 테슬라에 전념을 하지 못하니까 여러 면에 있어서 테슬라 주주 입장에서는 좀 아쉽고 안타까운 것이고 예. 이게 뭐 리스크이죠. 어쩔 수 없죠. 근데 이제 제가 예전에 뭐 예전에 이제 스퀘어죠. 이제 잭 도시 같은 경우에도 트위터에 이제 신경을 못 써서 거기서 이제 이사회에서 이제 좀 나가게 되고 CEO에서. 근데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 혹시 이제 이런 건 없을까 제가 좀 궁금한 건데 뭐 이제 일론 머스크가 뭐 스페이스X를 하고 그 위에 뭐 트위터나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런 많이 하고 있는 것들이 오히려 앞으로 이제 테슬라 어떤 왕국을 또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또 긍정적으로 또 받아들이는 투자자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그러니까 예. 큰 그림을 예. 그러니까 아주 그린한 예. 녹색의 지구 환경, 그다음에 우리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큰 그림을 그리는데 이 모든 퍼즐들이 다 완성이 돼야지 본인은 생각하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서 뭐 큰 거버넌스의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한국의 뭐 대주주 일부가 지금 사익 편취를 해서 네. 그 뭐 소수주주의 돈을 뺏는 건 아니고 본인의 이제 에너지를 다 쏟으면 에너지를. 테슬라에 좋은데 못하니까 그 대신 또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예. 면에서 시네르지나 이런 걸 또 창출할 수 있으니까 예. 그런 면에 있어서는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뭐 어쩔 수 없는 그 숙명 테슬라 주주의 숙명이라고 볼 수 예.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근에 뭐 중국 경기 리스크도 또 예. 실제 우리가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온다. 뭐 미국 경기가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다. 실제 미국 경기는 좋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 주말에 네. 금요일 날 비행기 타는데 제가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예, 미국 갑니다. 예예. 예, 예. 그래서 그 미국 경기는 물론 경기 침체의 리스크가 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예. 지금 경기 리스크는 중국입니다. 그래서 너무 우리가 미국 경기 침체 얘기에 사로잡혀 있고 실제 이제 어제 발표된 그 4월에 그 소매 판매를 보면 뭐 안 좋을 거는 당연히 예상을 했죠. 뭐 상해, 뭐 북경 여러 군데가 럭다운이 됐는데, 근데 훨씬 생각보다 안 좋은 11% 감소. 그러니까 아주 뭐 약간 충격에 가까운데 5월 달은 더 안 좋을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또 반면에 중국이 조금 풀어주는 거 아니냐. 예. 상해 같은데 일부 어제부터 좀 풀어준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갑자기 그러니까 이제 같이 섞여서 그 좀 그 데이터에 이제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5월도 좀 안 좋을 것 같고 그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제 알고 있다. 주가에 반영됐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네. 제가 이제 이 그림하고 지난 다음 페이지 그림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다 맞물려 있다. 그래서 이제 4월 중국 수출이 급격하게 둔화가 됐는데 중국의 공급망 문제도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지금 내구재의 수요가 빠르게 둔화되고 있다. 내구재요? 왜냐하면 예. 지난 2년 동안 너무 좋았고 제품 가격이 너무 올라서 예. 소비자들이 이렇게 뭐 그동안 활발하게 매수했던 것처럼 그러기는 어렵다. 좀 둔화되고 있다. 이제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게 그 전월 대비 3월 대비 4월에 중국의 그 수출 아이템들을 보면 핸드폰, 컴퓨터, 전자, 전기 제품 같은 경우가 상당히 감소를 하고 있어서 2분기 실적이 그러니까 애플이 뭐 한 10조 원까지 매출이 2분기에 차질이 있을 거라고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 있고 이미 SD 로더, 아디다스 같은 데는 중국 매출이 지금
급격하게 빨리 판매가 둔화되고 있다 이런 워닝을 했는데 예. 며칠 사이에 골드만삭스의 그 나이키 담당하는 애널리스트가 이미 나이키 주가는 최근에 많이 빠졌죠. 그렇죠. 30, 40% 이상 예. 빠져서 뭐 되게 안타깝게 저도 되게 좋아하는 기업인데 예. 많이 빠졌는데 이것도 이제 그런 예예요. 이미 주가 빠졌는데 애널리스트가 그래도 이 골드만 애널리스트는 하향 조정을 남들보다는 좀 빨리 합니다. 이제 다른 애널리스트들 할 텐데 그래서 네. 여기 보면 중국이 이런 그 봉쇄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연말까지는 나이키의 중국 매출이 상당히 급격하게 둔화되는 게 아닌가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것들이 주가에 이미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거죠. 예. 그래서 주시장이라는 건 상당히 똑똑하니까. 근데 이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예. 우리가 분석을 하고 예측을 하지만 그 부분이 얼마만큼 주가에 지금 반영됐느냐 그 예. 부분은 진짜 그 예술에 가까운 예. 경험이 필요하고 그 부분이 제일 어려운데 꽤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아요. 나이키 같은 데 주가가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 근데 하여간 숫자는 당분간은 좋지 않다. 네. 연말까지 이제 그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중국에서 나오는 매출은. 네. 사실 저걸 보니까 아까 이제 저희 방송 전에 초반 때 교수님께서 그 애널리스트들의 어떤 한계는 있다. 예, 그게 흥행적이다. 이제 예, 예, 예. 저걸 딱 보니까 이해가 한 방에 됐습니다. 예. 근데 그거는 뭐 직업의 속성이에요. 예. 운영하는 사람이나 개인들은 내가 느낌이 이상하면 조금씩 팔면 되는 거고 예. 그것이 주가에 미리 빨리 반영이 되는 거. 애널리스트는 좀 더 확인을 하고 확신이 든 다음에 바꾸니까 이제 우리가 정보를 쓰는 입장에서 이제 그것을 알고 예. 활용을 하면 이제 실수를 좀 덜 할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네, 가장 또 제가 좀 여쭤보고 싶었던 부분이 마지막에 있습니다. 네. 또 미국 시장에 예, 이제 밸류에이션. 크게 보면 제가 네. 아마 4월 초부터 말씀을 드렸던 S&P 기준 한 3,800은 계속 유지하다 한다. 네. 뭐 1분기 실적은 생각보다 좋지만 2분기 이후 실적에 대해서 지금 워닝이 꽤 세고 그래서 올해 아마 이익 증가율이 거의 없을 거고 한 17배, 18배 퍼를 감안하면 S&P 기준으로 한 3,800이나 아니면 조금 더 낮을 수 있어 3,700, 800 그래서 이 정도를 예상하는 거는 상당히 합리적이고 어떻게 보면 금리 올라간 거가 자연스럽게 지금 주가에 반영되는 아주 정상적인 그런 과정이다. 물론 이제 저희 구독자, 청취자분들은 뭐 많이 속상하시고 힘드시겠지만 이제 큰 시장의 맥락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 이제 골드만이 하향 조정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 논리를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여기 이제 그림을 보면 가운데 리세션 네. 경기 침체가 침체. 올해가 아닌 이제 내년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경기 침체가 와도 올해 그 기업 이익은 크게 타격이 없을 것이라는 게 이제 골드만삭스 전략팀의 생각이고 그 대신 내년에 기업 이익은 정체될 것이다. 증가를 못한다. 근데 저는 조금 이 자체가 너무 낙관적인 것 같아요. 경기 침체가 오면 아마 내년에 감익을 할 겁니다. 한국은 보통 경기 침체가 오면 되게 우리가 그 경기에 민감해서 이익이 뭐 30, 40%씩 감소하는데 미국은 그렇지는 않지만 이익이 정체, 플랫보다는 감소할 가능성이 높고 여기 이제 그 경기 침체가 온다면 그것만 한 30%, 35% 확률로 보죠.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을 그러면 퍼가 지금의 17배에서 15배로 내려간다. 그래서 네. 그 상황이라면 이제 내년 말, 그러니까 올해 말이죠. 올해 네. 그러니까 내년에 경기 침체가 있다면 네. 주가는 선반영을 하니까 올해 연말에 S&P 지수가 지금보다 한 10% 낮은 3,600이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경기 침체가 온다면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 가게가 지금 재무 구조가 튼튼하고 기업들도 캐시플로우가 아주 좋아요. 근데 하여간 혹시 경기 침체가 온다면 기업은 이익이 감소할 거고 퍼가 우리 21배에서 이제 17배, 18배 오는데 힘들었잖아요. 네. 되게 주가 많이 빠져 힘들었는데 그러니까요. 여기서도 퍼가 한 뭐 17배에서 15배니까 한 10에서 15% 더 내려간다. 예. 그러니까 S&P가 실제 그 상황이 되면 3,600보다도 더 낮아질 가능성이 저는 이제 높다고 봅니다. 골드만은 약간 긍정적인 바이어스가 좀 있어요. 항상. 여기는 20, 30년 동안 보면 항상 좀 불리시한 그런 좀 경향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그 퍼가 그러니까 이제 15배가 되면 역사적인 그 평균 수준에 거의
수렴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퍼는 그 이상 더 내려갈 가능성은 없는데 네. 저는 이것은 뭐 당장 생기지는 않을 거사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알고 그러니까요. 주가가 빠지는 예. 것을 보면 좀 더 왜 그런지 우리가 합리적으로 예. 좀 냉정하게 대응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아유 고맙습니다. 사실 이남우 교수님 나오실 때마다 저희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예, 이렇게 뭐 제시를 해주고 물론 이게 또 정상화되는 과정인데 물론 리세션이 오면 안 되겠지만 이런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알고 있는 거랑 모르고 있는 거랑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다르죠. 예,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좀 잘 들으면 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 3부 바로 이어가기 위해서 장우석 부서장 와서 기다려 계시고요. 광고 빠르게 보고 와서 3부 이어가겠습니다. 저희 신과 함께해서 가장 고정 팬층이 탄탄한 바로 그 프로그램이죠. 전 세계 이야기 돌아다니면 아 정말 내가 무식하구나. 아이 뭐 또 그럴 필요는 없죠. 그래도 이렇게 또 알다가 또 오른쪽 귀로 들어가면 또 왼쪽 귀로 흘러나가는 게 저희 기억력이고 또 인생이지 않습니까. 이 저자는 이제 핵심이 뭐냐라고 네. 하면은 인적 자본, 즉 노동자. 사람이 똑똑해야 된다. 자기가 쭉 여러 나라를 연구해 보니까 중진국 덫에 걸리는 나라들하고 그렇지 않은 나라들하고는 그런 면에서 좀 차이가 있더라. 지나고 생각을 해보면 사회적 수준이 높아져야